하고 벌리라고! 아, 그냥 먹여주기! 리아 야해. 하나, 둘, 셋, 야! 아이고, 아 늦었네. 여보한테. 어? 어? 어 아빠다 아빠. 아빠. 오 오. 어 아빠 늦으셨네요. 아빠, 엄마 완전 화났어. 어 그렇지. 아 아빠가 오늘 빨리 온다고 했는데 아, 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어. 나 몰라 나 몰라. 나 아빠 알아서 해. 나 몰라. 아빠 알아서 해. 사랑하는 여보. 스치기겠어, 스치기. 어. 어, 아 오늘 아 회사에서 회식하느라 아 늦었지 뭐야. 알겠어요. 아 여보, 아 나 다녀왔는데 어 뽀뽀. 술 냄새. 철류가. 남사스럽게 뭔 뽀뽀야! 와우. 아빠는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른다니까. 이렇게 늦었으면 꽃 한 송이라도 사오셨어야죠. 그러니까 아빠는 진짜 어떻게 엄마 같은 여자 결혼했을까? 아이고 아빠도 엄마랑 연애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 연애할 때? 아 있었지. 아휴 그땐 너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었어. 여맨씨 정말 사랑해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저와 결혼해줘요. 아휴, 그럼 아빠는? 그렇게 저한테 매달리시니 한 번만 사귀어드리는 겁니다 라고 아빠가 말했었었지. 아휴, 니네 엄마가 나랑 얼마나 만나달라고 얼마나 매달렸는지 귀찮았다니까. 당신이 며칠 동안 나 쫓아다니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으면서. 미호씨 미호씨 제발 한 번만 저랑 만나주세요. 제발요 제발 제발요. 뭐야 이 찐따 같은 남자는. 아, 만나줄 때까지 귀찮게 굴 거예요. 어, 제발요 만나주세요. 너네 아빠가 이렇게 구질구질했단다. 아유,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나 좋다는 남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팔꾸락만 냄새만 풀풀 풍기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당신이 뭐가 좋다고 내가 당신을 만났을까? 응? 그리고 니네도 뭐해? 늦어서 빨리 자. 당신도 왔으면 오빠하고 샤워하고 잘 준비해요. 아 시원하다. 어 여보 불 끌까? 꺼. 오 오. 그럼 누구? 여보 자. 여보 자 자. 자라. 귀찮게 하지 말고. 응. 여보 자? 여보 있잖아 우리 셋째 어때? 응? 자라고 했다. 아, 여보 그러지 말고 있잖아 응? 내가 조용히 자라고 했지. 응? 응? 그 옆 방에서! 여기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 아유, 리아야, 이 당근 좀 맛있게 먹어, 빨리. 아. 그래, 그래, 그래. 여봉. 여봉? 나도 먹였죠. 아. 나이도 많은 양반이 알아서 드세요.
아이 그래도 한 번만 먹여줘. 우리 연애 때처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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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사 쉬는 날이잖아. 오랜만에. 응? 그래요?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우리 남편? 아해. 아해. 아해라고. 더 크게 벌려. 더. 더. 아. 아, 그거 벌리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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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여 주게. 리아 야해. 아. 잘 먹네 우리 아들.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무시하는 남편이라니. 아빠! 아빠! 울어? 엄마 때문에 그래? 어이, 그런 거 아니야, 요루야. 아빠는 진짜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아빠가 맨날 엄마한테 혼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혼나는 거라니까. 아빠 내 말 잘 들어. 여자는 사소한 것을 기억해주는 그런 다정한 행동에 대해서 완전 설레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뭔 말인지 알잖아 아빠. 이거 잘 생각해서 한번 해봐. 점수 따봐. 그래. 아빠 잘 봐. 야 요루야, 너 지금 똥 쌀 시간이야. 맨날 이 시간에 똥 싸잖아. 봐, 설레하잖아. 아, 이런 거라고 아빠. 그렇구나. 사소한 것에 기억해주는 남자라. 아, 잘 기억해보자. 아, 그래! 오늘 그날이었구나! 우리 기념일! 오, 대리, 좋은 생각 났어? 그 기념일을 챙겨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여보, 여보? 어? 자, 여기 꽃. 어? 꽃? 오늘 무슨 날인가? 오늘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연애 때 처음 만나서 처음으로 분식집 떡볶이 먹은 날이더라구. 쿠쿠루 삥뽕.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나 너무 완벽한 남편 아닐까? 너무 안 부끄러워해도 돼. 쉿! 감동 먹었지? 뭐야. 하다하다 떡볶이 먹은 것도 기념일이라고 챙긴다고? 쓸데없는 거 챙기지 말고, 응? 청소 방해되니까 올라가. 난 또 뭐라 봐요. 난 또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았네. 오늘 월급날 그런 거 보너스 탄 줄 알았네. 응? 어? 어? 올라가! 이게... 청소 방해하지 말고. 이게 아닌데. 요루야, 엄마가 하나도 감동을 안 한다. 아니 아빠 어떡해. 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떡볶이 처음 날에 기억을 해? 그런가? 난 그래도 사소한 거 기억하라고 해서 10년 전 이야기를 꺼낸 거지. 진짜 아빠는 아직 멀었다 멀었어. 그런 거 알고 그럼 엄마가 못해주는 걸 대신해주는 건 어때? 어? 어? 있잖아, 우리 있잖아, 막 여자들은 자기가 못하는 걸 대신 해줄 때 이 남자 멋있다 이렇게 느끼거든. 맞아 맞아. 다시 연애 초로 돌아가려면은 내가 대신 해줘야겠지. 아, 택배가 엄청 많이 왔네. 아휴. 어, 여보, 내가 들어줄게. 어? 걱정하지 마. 어, 그래요? 한번 와서 좀 도와봐요. 오늘 회사 쉬는 날이니까 좀 도와줘야겠지. 여보 많이 무겁지 이거? 내가 금방 들어줄게. 웬일이야? 자, 훗! 뭐해?
뭐하냐니까. 아 이거 생각보다 엄청 무겁네. 아, 왜 이렇게 못 들어? 답답해 죽겠네. 아이, 집안일을 방해되니까. 아유,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유, 내가 다 들고 말지. 내가 다 들고 말아. 아유. 그냥 회사, 회사 쉬는 날 나가서 놀다 와, 그냥, 아휴, 아내한테 점수 싸기 힘드네. 그냥 오늘 맨날 가던 웅동이나 가야지. 회사 쉬는 날이니까. 오늘도 헬스장에 왔다. 아, 안녕하세요. 아유, 회원님 오셨구나. 아유, 주말마다 오시네요. 아, 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지존! 리와! 아이, 그리고 제가 또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아내가 제 얼굴만 봐도 짜증난대요. 그래서 밖에 꼭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헬스에 온 겁니다. 아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아내분들도 좋아할 겁니다. 아유, 전 아니던데. 아유, 어쨌든 오늘도 깔짝하고 갈게요. 네, 열심히 하세요. 흐야! 후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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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왜... 아, 진짜... 아휴, 시원하다. 아, 이게 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여보! 이렇게 하는 건가? 반대인가? 여보, 무슨 일이야? 내가 갈아줄까? 어? 비켜봐. 내가 갈아줄게.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돌리면 아, 됐다. 잘했네. 잘했어. 여보. 오늘 좀 멋있더라. 뭘? 아니 그냥 뭐지? 볼 좀 대봐. 오오. 셋째 기기? 도대체 어디서 아내가 화가 풀린 거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니까. 여보. 쌍둥이를 코.